2022년 2월 27일 영상교회 TV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4일 날 사흘 전이죠. 유럽에 서는 아주 큰 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지 3일입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초긴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가 공략을 당해서 점령되는가 했더니 아직은 키예프가 점령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 지식으로도 전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력으로 쳐들어가면서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전혀 동요하지 말아라. 다만 집권 세력, 군부가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 악의 세력을 색출해서 그들을 없애서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 그럴듯해요. 그렇게 해서 쳐들어온 게 일본입니다. 조선을, 백성들을 해코지할 게 아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고 이 왕권, 그러니까 정부를 바꿔야 된다. 그 전쟁의 명분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건 선거의 명분도 똑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분석하고 역사와 배경을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상교회 TV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일 단상이니까 이게 입 닫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문제도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편하려고 대선에 대해서 의견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말하면 종교 간의 전쟁으로, 종교 간의 갈등으로, 대립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이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크라이나에 발발한 그 전쟁의 참상을 외신을 통해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여러 번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전쟁에는 언제나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때 일본은 강자입니다.
우리는 그때 총한 자루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일본은 총을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칼 가지고 총을 대하니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이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봐도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강약을 비교를 하기로 말하면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상상도 못하죠. 우리나라 땅에 남한에 가만히 있자 몇 배냐? 7배 정도 되네요. 남한 땅이 7배 정도 되는 땅이 우크라이나예요. 우리는 지금 북이 40도인데 그 나라는 50도니까 한 신의주나 뭐 이 정도 조금 북쪽 지역입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거기는 4,10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아주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자연자원보다 자원도 자원이지만 특히 농업 생산량이 밀 생산량은 세계 1위인가 2위인가 그래요. 지금 인류가 많이 먹는 것이 밀입니다. 최고로 많이 먹는 게 밀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게 쌀이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고 뭐 이런 식인데 이 우크라이나라는 땅은 나는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세계사를 공부해보고 지구촌 이 영상교회 TV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조금은 알아요. 알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아니 미국을 모르고 러시아를 모르고 영국을 모르고 아프리카를 모르고 인도를 모르고 중국을 모르면서 어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모르면 교회에 충성하고 선교 헌금이나 잘 내면 선교사들이 알아서 하니까 되는 건데 저는 기업인도 아니고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 아닙니까? 무슨 영상 선교사. 그러니까 저는 이 돈으로 물품으로 혹은 다른 외교적 능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내가 눈물 나는 이유예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상교회 TV가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요. 영상교회 TV 하면서 구독자가 지금 760명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구독자에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저는 이걸 돈 벌려고 뭐 조회수로 뭐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너무 구독자가 없고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아무리 열성으로 기도하고 준비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참 같은 값이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고 하는데 나와 가까운 아주 친한 사람들도 계속 보면서도 구독을 안 누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독을 눌러야 내 영상계 TV에 식구가 교인이 얼마다 하는 게 나타나는데 우리 영상교회 TV가 100명을 잘 못 따라왔었는데 이제 100명은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늘기 시작해서 지난주 것은 122명인가가 그것을 본 것으로 나오는데 122명 중에 끝까지 본 사람은 몇 명인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앞에만 툭 건드리고 말았는지 뭐 이런 것을 바로 그냥 패스해버렸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 영상교회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느냐. 그게 성도와 믿음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영상
교회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뭐 멘붕, 패닉, 공황, 하여튼 그 나라는 백인의 나라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후르츠초프가 그 동네 사람입니다. 후르츠초프가. 우크라이나가 과거의 소련, 소비에트 연방, 지금은 러시아죠? 소비에트 소련에서도요, 제랄토란 같은 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스크바는 별로예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좋은 지역인데, 원래 우크라이나 민족이 우크라이나어가 있어요. 러시아어하고 같이 쓰는데, 그들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에, 왜 사건이 터졌느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거 아시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이를테면 동맹국, 우리 한미동맹보다 더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서 볼 때는 저거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인데, 우리나라인데, 이것이 중간에서 나토하고 완충 지역을 해주는데, 이것이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판단한 게 러시아의 전쟁 발발 동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를 길게 할게 아니라 우선 딱 하고 넘어갈 말이 있어요. 푸틴은 살인자요, 악마요. 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겨도 본전이 안 됩니다. 전쟁의 본전을 찾으려면 이기고 나서 다음 세대에 가서도 찾을지 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도 또 저항 세력이 나오니까. 남을 죽이려면 나의 희생은 없이 한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지금은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총을 쏘고 칼, 활 이렇게 하는 이 실질적인 육지에서의 이런 전쟁 시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본게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지금은 전쟁을 해도 그냥 기지국에서 버튼 눌러서 전쟁한다.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착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 전자전이라고 하죠. 전자전. 그러니까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뭐그 어느 도시고 평양이고 어디고 한 방에 그냥 절단난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4분의 3이 소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벨루투스라고 하는 곳에서 키예프까지 거기고 수도까지 100km도 안 돼요. 그 러시아 국경이. 그 하여튼 서쪽 폴란드 지역만 빼고서는 전체가 다 러시아 땅에 꽉 둘러싸여 있어요. 크림반도는 이미 한 8년 전에 러시아가 강제 점령을 했고, 크림반도 서쪽에 오데사라는 항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데사 항이 막히면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항공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거하고 배로 수송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여튼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을 치고 동쪽에서 돈바스 지역을 치고 북쪽에서 키예프를 쳐대고 삼각편대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그참그 알토란 같은 땅이 지금 폭격을 맞고
그 땅을 농사를 지면서 인류를 먹여 살리던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은요, 우크라이나에서 30년 먹어도 1년 거를, 1년에 다, 농사진 걸다못 먹습니다. 이 엄청난 우크라이나가 하는 인류에 기여하는 양식 창고를 주인들을 이렇게 쳐대는 겁니다. 딱 분부만 쪽집게처럼 정부만 대통령만 이렇게 정권만 그래서 방송국 딱 장악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가 이 나라는 차지했습니다. 옛날에 왜 우리 그런 경험했죠? 왜? 방송국만 점령하면은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쿠데타가 방송국 점령입니다. 결국은 정부 사람들 갖다 잡아놓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고 하는 식으로 그럴 줄 알았더니만 이게 민간인들을 싹 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뭐잘 가려지지 않는가? 현대 정보 시스템으로도 그게 분간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지하철에 숨어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피난을 가며 난민들 수용소를 지금 그 4,100만에서 난민이 500만을 넘길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 국제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미국 손못 대요. 왜냐? 손을 미국이 되려면은 나토를 통해서 되는데, 나토가 손발이니까 미국에. 나토가 손을 댈 마음도 있지만 또 독일이 또 반대하는 이유는 독일은 러시아와 엄청난 경제적 관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특히 미국이 개입하고 나토가 군대를 파견하고 그렇게 되면 딱 3차 세계대전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은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구의 산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원래 한 1,500개 원자탄이 있었어요. 그거 다 반납했었잖아요. 그때 독립하면서. 핵 비핵화 선언하고. 러시아의 한 3,000기, 미국의 한 4,000기, 세계에는 한만 기는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원자탄이 있습니다. 그 원자탄이 퉁퉁 터지기로 말하면, 지금 인류는 산산조각나는 3차 대전으로 갈 그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당장 반도체 부품들 수입이나 뭐, 중요한 그 외교관계가 수입관계가 크진 않아요. 소련이 1.5%고 수출 비중이 우크라이나는 0.1%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물리고 물리다 보면 중국과 일본과 뭐 이렇게 물리다 보면은 어떠한 역작용이 올 거니까 우선 코인이 팡 떨어지잖아요. 코인이 아주 불안하잖아요. 금값이 팡팡 올라가잖아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건 참 소문배 나온 짓이에요. 더큰걸 봐야 됩니다. 근데 번들불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 어쩌라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그피 흘리는 악의 세력이 멸망해라, 저거 죽여버려라, 살인 사형시키자 이것보다도 회개하도록. 그래서 전쟁을 야 이거 내가 잘못하는구나. 지금 러시아 군인이 더 많이 죽었어요. 현재는 오늘까지는 러시아가 피해가 더 커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악인은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 주십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그걸 보고서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이 맞다. 할 바이다.